공부 하나 할게요. 자, 공부는요. 자, 어제가 음력으로 7월 7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7월 7석의 유래, 그 견우와 증여 이야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그 이제 뭐냐, 소몰이하는 남자랑 배짜는 여자랑 눈이 맞았는데 서로 눈이 맞아서 데이트하다가 일을 서로 안 해요.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찍혀가지고 동쪽과 서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은하수 앞에서만 만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그 이제 은하수에서 다리가 없으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못 만나잖아. 그래서 그 이게 까치들이, 까치랑 까마귀들이 걔네들을 밟고 갈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밟고 가, 밟고 가서 새들이 다리를 놔주면 거기서 이제 진하게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는 거지.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 다시 가는 건데, 그래서 보통 그 7월 7석 때 음력으로 이때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음력 7월 7일 밤에는, 밤에 내리는 비는 이제 견우랑 증여가 1년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야 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러니까 긍정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음력 7월 8일에도 비가 내린대요. 이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헤어져야 되잖아. 다시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야 조금만 더 있다가면 안 돼 막 하는데,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막 그러면서 놓지는 않아. 그러면서 막 서로 또 눈물은 또 꺼이꺼이고 막 울지. 1년 동안 못 볼 생각하니까. 그래서 음력 7월 8일에도 비가 오는 거래요. 그때는 이제 슬퍼서 내리는 비. 모르겠어. 지금 밖에 아까 막 비가 막 쏟아져서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저도 사랑이라는 거를 해본 남자고, 근데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해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도 있지만 짝사랑 마스터라는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 짝사랑만 했어.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 그래서 제가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고요. 술을 많이 마셔요. 술도 많이 마시게 됐고, 간도 안 좋은데. 아, 저는 이제 술 때문에 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간이 안 좋아졌고,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 심리적인 안정을 좀 취하고 싶어서 연애를 하고 싶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2 때 사랑의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그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하게 된 거야.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 감정이 쉽게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잊는 과정도 힘들고, 아니면 잊지 않더라도 나 혼자 걔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과정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쉽게 건강을 되찾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이제 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면 되게 한 몇 년씩 좀 마음이 머물거든요. 마음이 막 몇 년씩 머무니까, 한 11년 전에 제가 사랑의 눈을 뜬 그때는 한 2년, 3년 그 정도 갔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뒀던 사람도 한 3년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마음에 뒀던 사람은 마음을 한 3년 둔 게 아니고, 걔한테 상처를 입은 다음에 지금까지 4년 동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이별하는 것도 힘들고, 혼자 좋아하는 것도 힘들고, 잊는 것도 힘들고, 미워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래서 미워하게 됐어. 사랑하지만 미워해. 이게 얼마나 모순된 존재예요. 사랑하지만 미워한다는 게. 그래서 사실 짝사랑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긴 해요. 다만 우울증 걸리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되게 감성 돋는 밤을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